마이크 나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은 아마 6시 반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15분 뒤에 여러분들 15분 뒤에 일자로 좀 앉아. 그래, 일자로 좀 앉읍시다. 일자로 좀 앉아. 나 끝에 앉을래. 손 힘들어. 나 힘드시죠? 예? 나 힘드시죠? 나도 힘드시죠? 마세지 마세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불침번 때문에 중간에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24시만 하면 이게 목이 가지? 아, 불침번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맞고. 야 이거 힘들어도 하는 맨날 목이 쉬어. 잠을 많이 못 자고 일단 텐션이 존나 높잖아. 맞아. 텐션이 존나 높아서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래. 잠을 좀 자야 돼. 그래야 맞아. 다음 24시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잠을 많이 솔직히 우리 오늘 존나 많이 잔 거예요. 8시간 자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우리가 잠을 안 잤잖아. 맞아 맞아.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 맞아. 아니 하다 보면은 또 다음번에 하면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됐다 하면 딱 감이 올 거야. 어떻게 두 번 만에 호흡 다 맞춰. 맞아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자 다음 컨텐츠 여러분들 이제 뭐 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말해. 확 던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성태가 하는 짓거리 또 하려 그러냐. 아 나는 나는 말해 개새끼야. 그럼 나는 스포로 이 땅으로 안 해. 어? 이 땅으로 안 해. 너 더 심했어 개새끼. 자기야 나와 이 땅으로 안 하고 이 새끼 나보다 더 해. 스포를 더 한단 말이야. 나는 살다사 콘텐츠 하면서 개새끼들 스포하는 새끼 내가 처음 봤어요. 아 진짜. 근데 너 왜 지래? 우리 예상은 다 예지래였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잖아. 그래 그게 포인트예요. 살다 살다 야, 야, 맞는데 야. 미친 척하는 새끼는 너밖에 없어. 일단 아니라고 잡아떼야 돼. 맞아, 일단 맞아. 내가 내 입으로 그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리고 어제 존나 웃긴 게 이 형이 진짜 다 참는구나 하고 느낀 게 소름이 존나 어제 흉가 갔을 때 웃었잖아요. 예. 그 씨발로 봤는데 와, 나 진짜 얼굴 안 찍고 거기 씨발 반씩 찍더라 자기도 웃겨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웃겼어. 한 명은 비닐봉다리 입고 있고 한 명은 그러고 있는데 표정이 존나 웃긴데 니들은 못 봤겠지만 콧물이 흐르는데 그 콧물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어. 아니 우리 나만 안 쪼개고 여기 다 쪼개고 있었어. 아니 이 형이 뭐라 한 줄 알아? 수로야 왜 그래? 수로 왜 그래? 진짜 존나. 아 근데 어쩔 수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그거 있거든. 한번 터지면 이게 잠을 걷잡을 수 없어. 걷잡을 수 없지. 계속 웃는 거 있거든요. 아니 나도 존나 정색 빨면서 하고 있는데 존나 쳐 웃는 거야 미친 새끼가. 웃기긴 했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소령이 새끼가 내가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웃으면 안 돼.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근데 평태형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 웃고 계속해. 그 사람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나는 진짜 네 피 흘리고 계속 난 주작이라 했어. 아 형은 주작이라 했어. 나는 진짜 나는 이 새끼가 여기까지 했다. 아 맞아 했구나. 너 피 뚝뚝 그러는데 형 저 피 색깔 아니지 않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너가 맞아. 진짜 여기까지 와 역시 이러고 있었어 진짜. 근데 이 새끼 사이코야. 왜? 그거 피 뚝뚝 그러는 거 누가 봐도 핀데. 맞아 맞아. 맞지? 아니 나는 여기라고 그랬어. 거기까지 생각한 줄 알았어. 오래 걸리니까. 아니 내 팬들도 그거 보고 주작이라고 했어. 이거 주작이다 백방. 나 하도 흉가주랑을 좀 많이 한게 때문에 뭔가 너무 많이 해서 주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상처까지 보여줬잖아. 나도 근데 그게 변화군 줄 알았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냐면 이거 어차피 피 흘리기 매워서 기절을 하면 레전드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리니까 사람이 약간 어지러운 느끼면서 우리 기절을 하잖아. 맞아 맞아. 피가 이제 앞으로 계속 쏠리니까 할까 말까 했는데 아 근데 간을 보더라고. 현기증 난다. 아 그 들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 간을 보다가 이걸 쓰러져 했는데 말해야 되나? 잠깐 뭐 생각했어. 너 잠깐 후회돼? 안 쓰러진 거? 후회한다 이 새끼 후회한다. 나 이 말도 했어. 족구 쓰러지면 우리 24시간 쫑이다. 맞아 맞아. 아니야 그냥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좀 빠세긴 근데 하지. 존나 멋있었던 건 이건 있다. 딱 오면서 야 솔직히 이 정도 다쳤으면 24시간 안 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진짜 왔어. 해야죠. 그게 진짜 멋있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또 다 다음 주가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맞아. 차라리 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맞지. 왜냐면 한 6시간, 7시간 해버렸는데 그래서 아까우니까 나랑 그냥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맞지, 맞지, 맞지. 아까우니까 그런 게 맞지. 맞지. 바로 때려야지. 근데 진짜 걱정 많이 해주더라. 딱 졸고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아가 아파서 좀 이러면서. 야 근데 채팅 그거 요즘에 막 이제 막 있잖아. 코아가 이러면서. 조각하는 아가야. 뭐 때문에 유래된 걸? 아니야. 그 오디바에서 소니 원래 소대장님이 원래 그 저기였어 원본이야. 큐투 족구 막 이래가지고 배그 할 때. 그거 옛날이었지.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원래 원본 소스야. 아 그래? 나 근데 그 채팅이 진짜 너무 역겨. 아, 그 채팅 역겨워요? 아, 형 좋아하지 않아? 그 나는 채팅? 솔직히 막 철학아 철학아 너무 역겨워요. 아 그래요? 야 근데 막 칭찬해줘 그러면 오글거리는 거 있지 않아? 오글거리지. 나는 그거 나 진짜 차라리 나 까는 거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칭찬은 좀 알레르기. 네 새끼는 솔직히 즐길 것 같아. 왜냐면 아 즐겨 방송 대기하면은
아가 족구 있잖아. 그거 얼굴 이렇게 아가로 좀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어플을 해서 그 사진 그거 메인 화면에 걸어놓고 방송 틀어놓더라고. 아 그런 말 하지 마 개새끼들아. 조각 하지 마. 진짜 싫어. 아기 족구.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이제 귀여워지긴 했어. 성형한 게 솔직히 잘하긴 했어. 나쁘진 않아. 옛날에 턱 나왔었을 때 존나 인상 좀 세 보이더라. 근데 실제로 못 봤어 그때. 그때 봤으면 역겨웠을 것 같아. 아이 뭔 옛날에 임범이랑 양띵이랑 섹스 온 더 비치 막 치던 그 시절. 그 시절 때 진짜 턱 이렇게 나가지고 인상이 너무 세 보이더라고. 우리 과거 사진 한 개씩 볼래? 다? 한 명씩? 과거 사진? 한 번씩 보자. 이거는 WNW로 그냥 카톡으로 주세요. 아, 이 새끼가 오케이, 대박이야. 남순이가 진짜 대박이야. 졸업사진부터 해가지고 옛날 사진들 보면 과거 사진 보면서 우리가 살짝 이제 다 그거 좀 하자. 나 완전 비공개 사진 진짜 하나 완전 있는데. 과거 사진. 아, 완전 비공개 사진 하나 있는데. 그 공개돼 형? 보내줄게. 오, 뭐 나는 이득이야. 난 여기서 이득이야. 매니저들이나 지금보다 나. 매니저들이나 뭐 좀 갖고 있으면은 카톡 방송용 카톡으로 줘. 저는 아까 전에 코호태 형이 말한 것처럼 그때 양띵 그때 막 섹스 온 더 비치 주던 시절 그때가 내 면상 최전성기 시절. 아 진짜 그때가 최전성기 시절. 아 지금 해볼 게 없어요. 전성기 시절이에요. 아 솔직히 더 양호한 게 훨씬 낫긴 하더라 인상적으로. 아니야 그때 맞아, 진짜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나 그때 솔직히 약간 무장공비였어 느낌이. 약간 진짜. 진짜로 너무 세 보였어. 부파 공작원 같았어. 진짜로 거기다가 얼굴도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진짜 무슨 멍게 마냥 얼굴이 뻘개 가지고 회사님 같이 생겨. 지금도 좀 그래. 온 게임 내 들어선 순간 삐아 들어서더만 미친 새끼. 내가 볼 때는 호태 형은 지금이 최전성기야 얼굴이. 아 무슨 소리야? 아니 형 옛날에 전성기지. 아니 야 옛날에도 돼지였는데 그 안캠으로 캠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대대잖아. 안 나왔던 거야. 그때는 그래도 87kg였어. 그때 지금 얼굴이 짜부된다고 그때 얼굴 안 나와. 그리고 이 형 옛날에는 안 일어났잖아. 그래 그래. 일어나질 않으니까.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 면상만 딱 찍으니까. 내가 티셔츠 사이즈를 105 입었는데 지금 115 입잖아. 이태원 가서 이태원도 거부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로. 빅3, 빅4 다 파는데 안 파 안 된대 이 형. 돌았어 돌았어. 와 가방사진 왔어요? 아 과거사진 보냈어요. 지금 찬물 한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성형하기 전. 아 박광훈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네. 좀 역겨워요. 표정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야 씨. 어디서 한 거야? 맨 위에 보냈길래 단톡방에다 보냈는데. 얘는 그... 왜? 아 이 새끼 뭐 지... 아 이지로 사진 왜 있어? 시원한테 보내다가. 아 이 사진은 와... 솔직히 성형후 아닌가? 그래. 그래 저 사진은. 야. 아 이거는 2년 전이야. 뭔 소리야. 도배시 아니야? 이건 아니 이 사진 아니야. 진국이 아니야 진국이? 진짜 뭐야 이거? 이거 빼버리세요. 아 좀 제대로 된 단톡으로 하면 안 돼? 잠깐만요. 아 단톡 오케이. 아 됐죠. 이거 와 잘 나온 거 잘 나온 거 잘 나온 거를 아니야 이거 저 옆에 거 있잖아 하나 더 보냈잖아. 옆으로 넘겨봐. 이 속고 성형하기 전이 성형 노선. 아 이거보다 심한 것도 많지. 아니야 심한 거 있어. 그거 있어 형 알지. 아 내가 보여줄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많이 봤잖아. 아 이런 아 이때는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너무 이상. 이때. 맞아. 아, 진짜 진짜 얼굴 족가 생겼잖아. 솔직히 맞잖아. 아 이때 아니에요. 이때 아니. 오, 아 이거 잘 이상이 나온 거야. 대박이긴 하다. 야 턱이 막 이러네. 와 진짜. 아 옆에 누구지? 왕주. 왕주. 어, 이건 나 이거. 와 씨발. 나 이거 진짜 몇 살 때인 줄 알아? 몇 살 중학 3학년 때 고1 때인가 중3 때. 야 이게 고1 얼굴이라고? 아 진짜. 야, 근데 솔직히 고1 때 저런 복장에 저런 머리였으면 존나 놀았을 것 같지 않아? 존나 놀았지. 걔도 맞지. 걔도 맞지. 조심해. 아 이거 옛날에 진현이랑 너랑 K랑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었었을 때. 남순 맨날 저 모자 쓰고 다녔어. 아 이때 먹고 취했어요. 네. 자 다음. 너 근데 이 새끼도 좀 생겼네 예전부터. 옛날 잘 생겼어. 이소룡. 뭐야? 야, 광희 아니야? 광희 아니야 광희? 야 너 얼굴에 2천 투자했는 다 어디 갔어? 똑같네. 살이 좀 쪄서 그래. 수술한 거야? 2천 넣었어 2천. 아 씨발 철구. 와. 나 남캐. 와, 진짜 귀엽다. 어쩜이 시절. 어쩜이 시절. 와, 진짜 귀엽겠네, 이 새끼. 호트. 와, 이거 진짜 캠빠이 씨발. 이거는 얘기해 줄게. 이거는 너무 포샵을 너무 많이 했다. 포샵 일도 안 했어. 이게 어떻게 포샵 알아? 안 믿기겠지만 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사진을 찍고 옆에다 코트라고 내가 그림판도 그린 거야. 저거 포샵 안 한 거였어, 옛날에. 이소룡 씨바. 아 했네 했네. 귀엽지 않아? 아 광희 아니야? 둘 다 잘했네. 광희 닮았어. 엄청 오래전에 했네. 왜 해도 안 된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이거를 왜 홍콩 여행 갔을 때 이거 창 많이 띄우면 저번처럼 다운다고 창 끄면서 해야 돼. 이거 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누군데? 아 저건 돼요. 어차피 미선이가 아니까. 아니 그래도. 아 맞다. 예. 굳이 김성태 중학 아이 뭐야? 나 중학교 사진 보면은 이거 지금 시청자들이 다 보내주는 거야? 아 시청자 거 받고 있어? 시청자들 거. 아 이때 남구 얼마... 아니야 남구? 얼마 전 아니야? 이거 너야? 이거 나야. 와. 와 이발. 야 이때야 이때야. 와. 야 저거. 와. 야 봐봐 얼마나 갈아엎은 거야 이 새끼. 아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니야? 야 뭐 할망구야? 진짜 다 걸고 코밖에 안 했다 얘들아. 아 합성 뭐로? 아니야? 아니 진짜 이러지 마. 아 근데 이 형이 나이 들고 약간 좀 피부에 약간 좀 민감한 게 있네. 아니 이거 뭐야? 진짜 다 걸고 코밖에 안 했어. 아니 형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합성 아니에요 근데? 반대 닦고 다 했어. 안 했다니까요? 오, 야, 똑같은데? 야, 쟤 진짜 존나 놀았다. 쟤 나만 났어, 진짜. 그래, 너무 맞았어, 진짜로. 알지? 그럼 고딩 때 저 정도 머리 길이면은 날라린 거야. 존나 놀았어. 이제 저 군대 때 시절입니다. 예? 몸이 아주 좋았어요. 다 부졌어요. 저예요, 저. 노라고 이거? 네, 저예요. 얘 조교 출신이잖아. 네, 저예요, 저. 이거 너였다고? 저 위로 올라가 가슴 좋아. 접니다. 어깨 어디 갔어? 아 위에서 찍으니 위에서 찍으니까 그런 거 위에서 각도가 좀 그래서 짱가님 같았고 느낌 있다. 와 느낌 있어. 아 몸 좋았지 옛날부터. 잠깐 또 뭐 있냐. 아 진짜. 아니 소름 옛날 사진. 야 씨발이라 비닐봉다리를 쓰냐 이 개새끼야. 뭐 걸려고 한 거야 개새끼. 아 여기다 이거. 아 야 진짜 오해야 이거 진짜 오해야 이거. 역대급 이제 똥바지라고 하더자리. 야 이 똥바지 아니고. 이게 잇몸이랑 같이 짜고 들어가는 이제 하면서 아, 내가 잇몸을 아, 맞춰줄게 하면서 잇몸 똘만 똘만이 시절. 아 똘만이 시절 맞잖아 잇돌이. 이 새끼 똘만이 독돌이 독돌. 야 이거 누구야? 심석태. 야, 야 너라고? 아 내 어릴 때 야 형 나 잠깐만 이거 무슨 장동건 야 이거 무슨 북한 뭐야 북한 동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약간 저 개화기 때 사진 아니야? 소학교 시절 소학교. 소학교 시절. 초육대 초육대. 초육대 왜 저렇게 저런 흑백 사진 있어? 아 예, 그래서 저런 흑백 사진도 있었지. 나한테 뻑큐를. 너 나이 몇 살? 너 나이 감았지? 아 뭘 감아. 남순 오빠 팬이에요. 뻑큐를 날리냐? 여자야? 고소할게요. 여자 같은데. 남자지. 아 내 거 과거 사진. 막내 시절. 야 이거 너야? 어 나. 우와 씨발 내한테. 아 형 그 웨이터 할 때 웨이터? 맨 왼쪽 맨 왼쪽. 우와. 야 너 맞다 웨이터였어? 웨이터 웨이터. 어디 웨이터 나 보이지? 보이지? 나 DJ였어. 아 DJ? DJ는 눈도 못 맞췄어요. 안 맞아. 나 DJ 눈 안 맞췄지. 민우? DJ 돈을 못 벌으니까. 야 민우 뭐야? 이거 그냥 가명이야? 옛날에 막내 가명이지. 어. 가명인데 원래 웨이터들은 가명을 많이 여기서 써. 여기서 이제 비, 여기 비글즈 오른팔 파이터 얘네들 내 왼팔 오른팔이야. 그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하나 해줄까? 옛날에 남순이랑 같이 이렇게 나랑 좀 약간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시절에 밑에 이제 명함 같은 게 떨어지는 땅바닥 있잖아. 그거를 딱 굳이 주워. 이 누구야? 그렇게 나요. 가지고 멀리 날리는 거 있잖아. 형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겐지 표창 날리듯이 이거 명함 가지고 쫙 날리는데 이 새끼 가다 있더라고. 존나 멀리 날아가. 존나 멀리 날아가. 아 지붕 다 넘겼어. 어 지붕 다 넘기고 다녔어 이걸로. 이 고등학교 졸업. 야 근데 이 새끼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 졸업사진. 솔직히 웨이터 할 때 여자 만났다 안 만났다 존나 많이 만났지. 초반에는 많이 만났죠. 어. 야 옆에 여자 누구야? 아 나 이거 나 이게 중3. 에? 중3이라고 아니, 저게? 아니, 고1? 2006년이니까 모르겠어. 와 야, 이제 존나 작았구나. 많이 찍기는 사진들 많이 찍어 냈는데. 순이가 사진이 많네. 왼쪽으로 잠깐만 넘겨봐봐. 왼쪽 왼쪽. 아, 한 번만 더. 저분 가수 아니야? 아니 가수 아니에요. 오른쪽 끝에 남자. 아니 가수 아니에요. 아는 아는 형 누나였어요. 나 뭐야 이거? 아 씨발! 아 씨발! 개새끼야! 아 씨발! 어떤 개새끼냐? 아 저거 나, 나 야 언제 쪽이야 저거? 아 씨발 진짜 나 PC방에서 일할 때. 아 네 여러분들 그리고 좀 역겨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형 아직도 이렇게 찍는 거 알지? 사진 존나 많이 찍는 거 알지? 옛날에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저때 자기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때 PC방 알바를 했었는데 사진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 시간에 잠깐 이렇게 PC방 이거 하두리 시절 아니야? 그래 하두리 시절. 유명 시절. 이 이거는 진짜 유명한 짤이고. 그지 그지 그지. JYP. 아하 이거는 틀어도 돼요?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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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이거 있잖아. 아 신태일로 하면 안 되지. 나 창 너무 많이 뛰면 또 다운 된다. 창 좀 지우면서 해야 돼. 예. 아 근데 그만 봅시다 이제. 뭐 볼 게 있어요 이제?
아, 나 어렸을 때 진짜. 어, 존나 많네? 와, 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나. 형, 안 이런 사진 어디서 구하는 거야? 어? 와, 어, 이거는 좀 있는데? 괜찮네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각도빨이다, 이거. 아니야, 나 중학교 때. 나 중3 때야. 어? 나 중3 때야, 중3 때. 우와. 중2 때. 아, 이거 카드 신발이. 아, 내 형 약간 좀 그 복권이네. 아, 나도 저때 사진 있었는데. 살 빼면 괜찮겠네, 형. 아, 살면 괜찮지. 아, 나도 저 때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도. 저 때는. 아, 살 빼서 안... 그래. 살 빼서 안 괜찮은 사람 어디 있어? 현재가 중요하지. 살을 못 빼는 게 문제지. 어. 야, 띄우지 마 그런 거. 어, 오케이 오케이. 거르고 있어요. 이건 뭐야? 아이소룸 이번에 지금 나오잖아. 쓸데없는 자. 없어, 이제 볼 게 없어. 그만. 없어. 아, 근데 확실히 강사님 보고 재밌긴 하다. 다 용됐어. 아, 이거는 어? 내가 막 삭발할 때 아니야. 성태도 삭발했었어? 야, 이거 얼마 전이지?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어, 나 삭발 존나 많이 했어, 나는. 몇 번 했는데? 난 한 세 번 정도 했지. 아, 근데 세 번? 3번 정도 했지. 와, 근데 진짜 다 용이 됐구나. 굳이 옛날에 비하면 용됐지. 근데 이 새끼는 확실히 얼굴 면상 가다가 있었네. 나 가다가 있었어. 아, 맞아. 나 어릴 때 인기 좀... 나는 부르고 다녔지. 근데 철구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철구라는 이름을 방송 인터넷 방송하기 시절 전에 학창 시절 때 사진이 없어. 이 새끼 개찐따 새끼는. 맞잖아. 이 새끼 교복 입은 짤 봤어? 아니,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에요. 아, 진짜.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철구가 그래도 아프리카 대통령 이렇게 이만큼 인지도가 있는데 동창생들이라도 좀 이렇게 좀 올리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없어. 난 있어. 이제 친구 생겼잖아. 나 있는데 존나 개찐따처럼 난 다 사진 나타났어. 난 그냥 완전 찐따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거 나중에 한번 하자. 그런 컨텐츠 옛날 사진 앨범 갖고 와가지고 한 번씩 봐봐. 재밌겠구만. 들어오면 되지. 졸업사진 다 있잖아. 난 졸업사진 다 버렸는데, 찢어버렸는데. 왜? 족같이 나가지고 진짜. 그걸 왜 찢어? 아니, 집이 있지 않나? 나 중학교 집에? 때는 솔직히 나도 그거 앨범 다 찢어버렸는데. 왜? 그냥 솔직히 중학교 때 그 약간 좀 흑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도 약간 갖고 있을만 하지 않나? 진짜? 중학교 때 빵샷을 주시니까 뭐. 이 새끼 진짜 학창시절 사진이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 네, 형은 약간 좀 빵셔츠 관상이긴 해. 빵셔츠나 우리는 촌동네에 살아서 다 담배도 안 피고 원래 중학교 때 일진들은 담배 피고 하잖아요. 얘 소학교 흑백 사진도 있는데 뭔 개소리야. 나같은 경우는 약간 일진 옆에서 아가레트 스타일. 그냥 비 맞춰주고. 진짜 무슨 대학이 시절 때 사진 있어? 진짜. 신문에 실렸어? 네, 그런 스타일이고. 아, 뭔 소리야. 그 옛날에 너 살짝 사진 나온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초등학교 때 우리 전기 그 저거 전기세 나올 때 그 통지서 같은 데 뒤에 보면은 이 아이를 찾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야. 아, 저 어디냐? 저 어디였지? 부산이었나? 김이었나? 아무튼 저 몰라. 왜 흑백 사진이었지? 그러니까. 저 이거 매니저 관리 안 해? 장현이 형? 있어. 다섯 명 넣어놨어. 어, 근데 왜 관리를 안 해? 매니저님 도배하는 거 다 더 쳐내주세요. 어, 도배하는 애들 다 쳐내줘. 매니저님들.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 쳐내주세요. 도배. 아, 근데 아까 내 사진은 진짜 개 오바야. 아, 나 형 진짜 형이 나 이게 다 봤잖아. 아, 그냥 인정 좀 해. 아, 다 봤잖아. 제일 용됐어. 우와. 어, 뭐야? 어? 지금? 형 뭐야? 타임. 이거 타임이라 들어가니까 아니야.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거 태블릿 들어온 거예요. 와. 분위기 산다. 정은 빼고 있는 김에 나 네 고소할 거야, 씹새끼야 너. 왜요? 와, 이게 사람 새끼야? 아, 나 지금 얘기 좀 할게. 아, 근데 잠시만, 우리 짜놓은 대로 왜 순서를 안 했어? 순서가 아니라 이걸 할 수가 없어, 개새끼야. 내가 범인인데 지금. 왜요? 아니 이건 진짜 시청자 형님들 들어봐요. 내가 이거 한 시간 전부터 와 있긴 했는데 내가 보면서 이게 비글즈 여러분들의 약간 콘텐츠나 이런 거를 내가 막을 생각은 아닌데 아 이건 진짜 형들이랑 나 대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 왜 어떤 거? 뭐요? 아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일단. 네. 제가 어저께 철구 씨한테 섭외 연락을 받았어요. 네. 와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MC를 봐달라. 네. 자료를 주겠다. 네. 일단 받은 게 없어요. 네. 잠깐만. 뭔 소리야? 매니저들이. 매니저한테 줬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전달이 안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한테 온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왔어. 내가 콘텐츠 뭐... 아니 그러니까 온 것도 중요해. 내가 여길 와야 되는데 와본 적이 없어. 주소가 없어. 아 맞다, 주소 안 줬다. 내가 씨발! 이 잘못이네. 내 계속 기다리면서 야 철구야 주소 좀 줘. 남순아 주소 좀 줘. 차일형 주소 좀 줘. 5시까지 기다리다 결국에 전화를 했어. 아, 철구한테. 똑같이 또. 아~ 받았어 전화를. 어 형 미안해 금방 보낼게. 안 보내! 나 그래가지고 강남역 찍고 주소는 보냈어야지. 아니, 내가 보내기 그래가지고 뒤늦게 5시 몇 분에 두 명이 보냈어요. 왔는데 나보고 아 이거 그냥 얘기합시다. 아 퀴즈 하래요. 아 퀴즈? 네. 아 저보고 대본이라고 줬어요. 아 씨발 명화 대본 꼬라지 마. 영화 명대사래. 제목만 주고 명대사 적어주지도 않았어. 내가 아, 무슨 보내야 뭐 이거 어떻게 시행해 이거를. 예를 들어 7번 방에 선물 딱 하나 적었어. 그럼 내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내가? 포스터를 줬는데 랄프가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이 매니저가 이걸 뽑아줬네. 이건 뽑을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 형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걸 어떻게 진행해? 아니 여기에 얘네가 닥쳐. 약간 오차 범위가 있다. 오차 범위. 아니 아니. 일단. 아니 씨발 이거 아니잖아요 두구씨. 아 그건 인정합니다. 아 근데 아니 이거 일단 문제가 랄프 형이 했는데 상마비가 잘못 뽑은 거야 이거. 아 진짜? 어. 아 근데 이게 씨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밖에 보니까 매니저도 존나 많지만 다 뽑은 거 아니에요? 다 월급 받잖아요. 월급 공개됐나요 아프리카에? 얘긴 맞잖아요? 근데 남들 못지않게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씹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범인 찾아요. 아 왜냐 이거 매니저 잘못인 게 매니저가 밖에서 다섯 명 대기하고 있는데 야 매니저 나쁘지 않아. 아니 무슨 나쁘지 않아. 좋아. 아니 야 이거 범인 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지들끼리 싸우라 그래. 누구 잘못인지 이거. 야 빨리 들어오라 그래. 아, 들어오세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진행해 이거를. 당신이 못 알아들었네. 왜요? 왜? 아니 다 알려줬대 상마미가. 근데 이거 형 대본 봐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 뭐라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답안이야. 이게 답안. 답안인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가 없잖아. 명야 영화 명대사한테 7번 만에 선물 하나 적어놓고 나보고 그럼 내가 7번 만에 선물 기억해? 영화 형 안 봤어? 아니 자, 명대사. 영화 기생충 명대사 보여주시면 됩니다. 3, 2, 1! 아, 니가 보여! 뭔 소리야! 이게 답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 형, 그거를. 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지. 영화 명대사인데, 7번 방의 선물이야. 7번 방의 선물. 자, 포스터가 딱 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는 거야. 그거는 인물 퀴즈고, 포스터 아니래. 내가 다 물어봤어, 매니저. 예승아. 아, 잠깐, 타임! 아, 이거 자, 매니저, 잠깐만. 나 이해했어. 형, 형이 말해. 한 명씩 얘기해. 이게 나보다 매니저가 전달할 때 과정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니, 그게 맞아. 왜냐면 내가 매니저랑 얘기했어. 니네 어떡할래 했더니 얘네가 지금 솔직히 말할게. 30분 전부터 이거를 다 찾고 있어. 대사를. 밖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형 말하는 거는 7번 방의 선물이 정답이고 이제 사진이 나오면 우리가 명대사를 치는 거 아니야? 그 맞아. 이 말하는 거네 형은. 맞아. 밖에서는 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는 포스터 알려주고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 내가 정답을 모르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누가 명대사인 거를 형들아 인정할 건데 이거 전달이 뭐? 잘못된 게 맞아. 걔가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말해요. 그러니까 대고 와봐. 매주 와봐. 이거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게 명대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짜 대사 쳤어. 어 그거 영화에 있긴 한데 누가 봐도 아 근데 그거 명대사는 아니잖아. 아 용명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매주 왜 안 와 오라는데. 오케이. 아빠 앉아. 네가 앉아. 누가 전달했어 이거. 제가 전달했어. 어떻게 전달했어. 앉아. 너 말해봐 앉아. 빨리 말해봐. 앉아. 이 명대사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어. 아니 어떻게 용내한테 그러니까 전달했냐고. 이 인물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띄운 다음에 이제 정답지만 이거 나온 답안지. 답안지. 네, 내 말이 맞네. 아, 이건 그냥 말했어. 명대사. 그러니까 명대사는 이 포스터가 나오면 포스터 없대매. 나보고 너 아까 밖에서 찾고 있었어 안 찾고 있었어. 두 시간 전 날파가 다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그 포스터 이거 양쪽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찾을게요 해서 밖에서 지금 그러니까 매니저를 그 찾았어. 포스터는 있고 명대사가 그거 없는 거잖아. 모르잖아 정답을. 오빠 대사가 없잖아. 대사가 없잖아. 정답을 모르잖아 용리 형이. 내가 정답을 모르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와서 찾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고 진행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거 팀 있니? 팀 안 짰대. 그럼 개인전이야 팀전이야? 모른대. 그러면 이거 몇 점 만점이 끝이야? 모른대. 그러면은 이거 뭐 벌칙이나 있니? 모른대.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진행해? 들어가서 지금부터 정해 이랬더니 뭐 다 그거 말한 거 아니야? 뭐 어떤 거? 아무것도 전달 못 받았어! 이게 타라락 해가지고 안 됐잖아. 응. 어. 그래 포스터는 다 준비됐다니까. 근데 아니야. 진행 방식을 말해. 용리 형은 팀전이지. 진행 방식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진행 방식을 얘기를 안 전달 안 해준 거야. 어.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 못 받았으니까 지금 나보고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하려 그랬어 이 개새끼야. 왜 미리 나와서 그랬냐고 이 새끼야. 아 그리고 이거 아니야. 왜? 어?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내가 볼 때 그때 네 토론쇼 거의 그 수준이야. 씨발 아 진짜로.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보고 있는데 아니 내 야! 아니 왜 그 얘기를 왜 해. 아니 내 고통이 있잖아. 아 개새끼야. 고통 잡아.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뒤 이끌어내지 마. 어 차라리 사진 보고 소통하는 게 재밌겠다. 자 그러면 이거 버려. 아 이거 버려 진짜 버려 이거. 버려. 버려? 버리자. 그럼 또 회의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아니 일단 짜여진 거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 꺼봐. 아니 끄지 말고 시청자랑 얘기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이거 어때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추석 아닙니까? 네, 네. 여기 있는 BJ들 중에 매니저 중에
솔직히 말해서 BJ들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어. 맞죠. 다들 뭐 어느 정도 버프 주긴 했지만 강남이니까 빠르게 오라고 해서 자기가 이 아무나 BJ 이길 수 있는 사람 뭐 철구를 이겨라 김성태를 이겨라 해가지고 이겨가면 당신들은 추석 선물로 한우 보내줘 실시간으로. 지면 벌칙해. 말 크고 얘기해. 말 크고 얘기해. 봐봐 살짝 봐봐. 말 크고 얘기해. 많이 크셨나요? 네. 아 근데 형이 진짜 나 이게 오랜만에 봤는데 말 진짜 잘하시네. 아 형아 오늘 괜히 웅명웅명하는 게 아니네. 정하네 형님들 왜. 철구 형이 맨날 진행할 때마다 형 찾는 게 이형 찬. 아 찬양으로 나 이거 가지고 아까 정배우랑 영상 찍었거든요. 예 고소한다고 매니저 갑자기 고소한다고. 나 정배우랑 영상 찍었어. 업데이트 될 거야 이제 죽었어. 다음은 정배우가 이제 아프리카 그 매니저들 갑질에 대해서 아, 잠깐, 올라올 거야. 아, 잠깐 봐도 됩니까? 아 봐도 됩니다. 와 이거 주고 나보고 그거 하래. 아 이거 언제 투입된 거야? 아니 팀도 없대. 뭐도 없고. 야 그리고 여기 섭외도 어떻게 된 줄 알아? 원래 우리가 금요일날 서윤이 남자친구가 그 술집을 오픈해서 거기를 이제 좀 축하해주러 잠깐 가기로 했어. 네. 근데 철과 잠수를 타더라고. 아, 금요일날 웬지랑 논다고. 그래서 그래 놀아라. 말았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대. 형 일요일날 해서 어 미안해 형 월요일날은 주식해야 되니까 일요일이 안 된다. 아 제발 그때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 찡찡대길래 네. 알잖아. 삐지는 거. 삐질까봐 그래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가자고 하는 순간 그래서 말인데 형 일요일날 가기 전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남순이네 와가지고 MC 좀 보면 안 될까? 이지한 그거 맞지. 어 나 이틀을 기다렸는데 안 와. 이거 아니잖아 형들아. 근데 형은 순간 이게 쑥쑥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인재다. 아형 원래 MC는 워낙 잘해가지고 아 이거는 있어야 돼. 아형 비글즈 1부터 몇 가지 있었죠 형님? 3까지 있었어요. 3까지 있었어. 네. 아이 비글즈 1은 근데 뭐 비글즈가 아니었지 사실 방송 같이 한건 아니었으니까. 용재석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아유, 근데 일부러 저도 살려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거 진행했다. 어저 씹새끼 무슨 뭐 약간 올려치기 오졌네 이러면서 뭐 약간 뭐 진행 잘한다더니 저 새끼야 어버버 떠는 거 봐라 뭐 역시 아프리카 진행은 최고 기주다 이러니까 약간 그 어 당할 멋방이지 않다. 어 당해서 약간 당했구나. 옛날엔 당했어. 옛날엔 당했는데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개 갑질 당해야 되나. 와 이거 너무 갑질인 거야. 맞지. 아 내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아 뭐요? 이번에 비글즈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해보에 막 입기 들었어. 귀에 핏도 피졌어. 그냥 내가 말해줘요. 아유 그냥 차라리 그냥 진짜로 농담 안 하고 가면 쓰고 판다TV 가서 딸을 치고 말지.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제 잘못인 게 저는 제가 스스로 콘텐츠 짜서 콘텐츠를 안 해요. 원래 성향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비글즈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수장의 뭐 역량도 좋고 유동들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돼요. 남순이 봐 지금 뭐 완전 난리 났잖아 형들아. 잘하고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지. 근데 남순이가 아니고 나였다? 변화가 없어요. 전 여전히 그냥 그러려니 했던 새끼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알고 그냥 예, 제 자신을 알고 안 한 거죠. 예, 탈퇴 그러니까. 왜 탈퇴? 너 아니야 너. 어. 아 내 핑계 준다. 형 자꾸 내 핑계를 대. 나도 어제지 근데 차에서 얘기했다. 왜? 야 나 진짜 안 봤지 않냐. 아 뭔 소리야. 야 괜찮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고민 상담을 했어요. 위에서 들었어 안 들었어. 아 창현이 형이 저거 같아. 나 당연히 거기서 빠지라고 할 거야. 맞아. 야 개새끼가 참 뭐라더라고. 야 철구 어떻게 되냐. 나는 안 피우지 안 맞는 거 같은데.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형이 있어야 된다 비글즈에서. 그치. 왜냐면 창구라가 좀 이제 큰 약수 아무 말은 안 해도 근데 존재 자체가 좀 커요. 어? 예? 며칠 전에 저번 24시간 때 없는 거 못 느끼겠던데. 아 나 몰랐어 그때. 아이 그래도 아 그래 창구라가 캠에 있으면서 뭔가 이 새끼가 뭔가 한 게 할 것 같은 한. 아 맞아 그거 그런 느낌은 있어요. 기대 심리 확실하지. 맞아. 그래. 그건 맞지. 안돼 이게 사람들도 이게. 재미있었든 뭐했든 기분이 나빴든 뭐했든 뭔가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해야 돼. 얼마 전에 창현이 형이 그거 회식 때 했더만 김성태한테 아우 너 이제 비글즈에 녹아내린 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 얼마나 까였는지 몰라.
근데 그런 말을 해주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근데 그건 있다. 뭐든 애 새끼도 민심 체크하느라고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해. 그래. 아, 그거 맞네. 답분싸 될 것 같은 거 절대 안 한다. 맞아. 어, 아니 근데 한 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돼. 세렝게티야 진짜 여기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좀 느꼈어. 아, 여기 정치판이야. 좌파우파 확실해 여기도. 아, 진짜로 완전 정치판이야 여기. 어떻게 할 건지. 진철구 할 건지 아니면 견제할 건지 확실하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비글즈 시즌 1부터 이런 거 존나 많지 않았어요? 아, 나 이거 아, 비글즈 안 맞지 않나. 막 이런 사람 존나 많았지. 맞아. 존나 많았을 거야. 이 형 성, 이 형 방송 성격상. 맞아 맞아. 아니 용령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비글즈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비글즈 3 비글즈와 뭔가 좀 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비글즈 3는 그냥 예, 상패였어요. 그건 아니야. 비글즈 3는 얘기하면 안 돼. 비글즈의 전성기 사실 2. 비글즈 2와 지금을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비글즈 2 때 멤버가 생각... 어떻게 됐죠? 비글즈 2 때 이제 아, 좀 약간 이름 말 못 했어요.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 얘기해도 돼요. 멤버 네. 멤버 일단 수장 철구로 해서 이제 창현이 형, 세야, 슈기, 연보성.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뭐 바뀌기도 했고 이제 저 있었고. 예. 그때가 사실 레전드였죠. 여섯 명이었네요. 맞아. 그때 맞아. 그때 레전드였어. 예, 그때 맞아. 다양한 거 정말 많이 했고. 맞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BJ분들이 컨텐츠 하는 게 그때 컨텐츠 조금 틀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맞아. 그때 했던 걸. 왜냐면 그때가 아까 살짝 아프리카가 살짝 반자극적. 아. 그때가 먹히는 시대. 맞아.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컨텐츠적으로 다들 하고 있지만 그때는 약간 4, 5년 전이지. 네 맞죠. 그때가 약간 좀 이제 날거.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안 돼 있을 때는. 목소리가 내가 들었던 목소리 중에 진짜 제일 목이 진짜 저기 좀 완전 갔어요 지금. 아, 녹화가 나가지고 이거 주고 해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 약간 귀에 쏙쏙 박히는데 확실히. 네. 목사님 아니, 같아. 예? 목사님 목소리 있잖아.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고 할렐루야고. 야 맞네.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머리, 근데 용령이 진짜 MC도 기가 막히지. 잘하지. 아 몇 마디 나눠봤는데 확 느껴지더라. 필요한 존재인 게 딱 느껴져. 그치? 맞아.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제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할 거야. 전 안 하죠. 근데 약간 저 얼마 전에 방송 보고 좀 약간 그 반박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어떤 거요? 시대가 변했다. 철구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아 그거를 또 여지 왜 그 개새끼야. 난 네 편이야. 어 말해보세요. 아니 약간 나는 난 비글즈 이렇게 생각해. 아프리카에 지금 크루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 비글즈 감크루 뭐 무엔터지 마이너판도 맞고. 근데 BJ 비글즈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비글즈의 매력은 매운맛도 아니야. 여긴 나쁜 맛이야. 맞죠. 진짜로 얘네는 애들 봐. 해야 돼. 면상 하나씩 봐봐. 다 나쁜 새끼들 같잖아. 여긴 나쁜 맛이에요. 그래요. 맞아. 여기는 정확하게 볼 줄 아네. 나쁜 맛으로 가져야 되는데 약간 이제 뭐 다른 데에서 좀 잠깐 잘 나간다고 뭐 한다고. 유튜브 감성. 그러니까 허니버터 TV 잠깐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이었어. 그게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야. 지금 잠깐 딴 데가 잘 된다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 감성이 야. 맞다. 그 트렌드가 맞다. 그거 그럴 거면은 그쪽으로 가서 수장하는 게 맞죠. 아, 그래서, 그게 맞죠. 그래서 3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 말에 대해서 반박도 부탁드릴게요. 3기는 왜 끝났냐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왜 많았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개인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맞아. 그래. 예, 네, 개인 방송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우리가 비글즈 크루 안에서 컨텐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그치. 다 개인 방송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 가지고 사과 방송을 하고 막 잘못하고 그러다 그게 이제 코르에 모였을 때 사람들 걔들 빼라 빼라 이게 그러다가 심해서 군대로 도피했어요. 예? 마지막에 도피가 아니라 그러고 끝났어. 아니 영장을 보면은 영능님이 약간 좀 그 비글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게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잖아.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맞아 이 새끼는 한 번도 없었어. 아, 한 번 있었다. 아 그거 딱 한 번. 아 바로 한 번. 뭐 예. 아 안돼 안돼 안돼. 아와. 은근히 이 형은 진짜 잘못을 안 했네. 잘못을 할 수가 없었죠. 아 맞다 이 새끼는 뭐라를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잘못한 거야. 우리 형은 잘못하는 걸 시켰어요 나한테. 아 무슨 소리입니까 또. 내가 내 뒤에서 다 조정했어요. 얘가 우리 둘을 조정한 건 맞잖아 솔직히.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거고요. 컨텐츠 관련된 거는 거의 이쪽에서 나왔어요.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글즈 요즘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어때요? 제대로 좀 맞고 있어요. 옛날 비글즈와 지금 비글즈. 아 그러니까 뭐 감성은 옛날으로 치면은 비글즈라는 타이틀로만 따졌을 땐 개판이죠. 비글즈라는 타이틀만 보면 이거는 비글즈는 아니고 그냥 유튜브 프로 같아. 아 요즘, 아 요즘 비글즈 개판이다. 비글즈로만 보면 개판이죠. 왜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남준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제 그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 열심히 한 걸 너무 다른 곳에 가서 더 폭발을 시켜요. 왜냐면은
철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24시간 할 때 뭐 아이디어 다 같이 내겠지만 코트 형님 가지고 성태님 가지고 창현이 형 가지고 우리 남순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아 맞다 그거 그때 감스튼에 가서 했었다 아 맞다 그 봉준인에 가서 했었다 너무 이게 예, 다 갖다 주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어. 봤던 그림 또 봐야 돼. 콘텐츠가 이제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그리고 이 형이 안 할라 그래. 한번 한 거는 웬만하면. 그리고 얘가 알죠? 요즘에 비교 당하면 도망가려. 아 그래. 형 절대 안 할라 그래. 이게 있어. 솔직히 말해서 코튼님이 봉준이를 가서 완전 말도 안 되게 캐리해 버렸어. 남순이가 캐리했어. 근데 오늘 왠지 남순이랑 짠 게 내가 아 씨발 그때 감스트 때 거보다 좀 아닐 거다 싶으면은 그냥 컨트, 바로 커트 바로 커트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 이형이 커트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맞아 그럼 우리 옆에서 그냥 진짜 앵무새만 들어주는 역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철구 방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판이죠 지금 예 이 새끼 봐요 웃지 말래도 웃잖아요 남순이 근데 씩 웃는 게 남순이 약간 공감하는 거 같은데 저 공감 못하는데요 아 진짜 아 근데 용경이 말하는 게 맞긴 해 아 진짜 이건 또 일리가 시청자도 알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맞아. 아니 그루를 하려고 했으면 이 그루 안에서 시너지 내려고 한 건데 이 새끼가 런에 쓴 거는 어떻게 어? 뭘 런을 해요? 롤하거나 휴방하거나 아니 나는 내 개인 방송을 롤을 하든 개인방 개인적으로 찍는다거나 이제는 이것도 할 말 해줘야 돼 아니 잠시만 내가 아니 이 새끼가 말도 안 돼 왜 내 개인 방송까지 신경을 쓰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존나 어이가 없거든 왜냐면 내가 내 개인 방송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롤을 하든지 승급전을 하든지 아니면 스타를 한다든지 내가 내 시청자를 재미로 주면서 개인 방송으로 게임을 하든 보라로 하든 근데 이건 맞는 거 같아 개인 방송이랑 비글즈 방송은 완전 다른 거 같은데 그래 개인 방송이랑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두 분도 게스트 나가는 거 개인 방송 아니야 본인들의 그치 나도 주가 그거니까 어 본인들의 개인 뭐라 할 거야 계속 아까는 남의 방송 나가서 보라 콘텐츠 하면 할 게 없다며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나는 내 개인 방송을 하는 거라니까 나는 너 콘텐츠 비글즈 콘텐츠랑 남의 콘텐츠랑 겹치게 한 적이 없어 그럼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의견을 안 받아줄 거면 의견을 못 받아준다는 거지 아니 지금 핀트를 잘못 잡는 게 윤호씨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스타를 하면서 근데 내 개인 방송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혼자 스타를 해 맨날 뭐 기누나 됐다 하고 뭐 봉준이 됐다 하고 뭐 이설룡 됐다 하지 아니 새끼 진짜 이 동대가리 새끼인가 이거 야 기누나랑 나 스타를 해 그걸로 네가 아까 말한 거 뭐야 더 이상 이게 만약에 했던 분이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잖아 네. 근데 이 새끼 여기서 누가 기누나 스타 할 사람이 있어? 롤 할 사람이 있어? 얘는 보라가 자기 거니까 이제 감스트들 게스트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누구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 아니야 얘는 맞지 맞지 너한테 말했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이 새끼 좀 중심을 잡으세요 내가 내 편을 들어줬잖아 듣다 보니까 얘 말도 맞아 아 내 형 존나 왔다리 갔다리 하네 왔다리 갔다리 아니 줄 데가 없어 이 형 말을 존나 논리 있게 하는 거 같은데 감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겠어? 주식에서 존나 잃고 있잖아 감이 존나게 좋았으면 주식 안 잃었겠지 그건 맞아 아 근데 별풍선 존나 많이 받고 후원 존나 많이 터져 솔직히 얼마 전에 비글지 안 들어온 것도 주식방송 잘 되니까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시청자가 추천해준 어떤 주식이 있었어 그거 들어갔다가 존나 폭망했잖아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한가 치고 아, 왜 제가... 감이 없어요 주식의 감은 어 감이 준 새끼가 얼마 전에 술 먹고 그렇게 했냐 아 나 깜놀했어 아 좋아 잘한다 어, 나, 아, 같은 건물 살거든요. 우리가 딱 위층 사잖아, 위층. 나는동? 백산동. 백산동. 나 진짜 경비실에다가 일부러 치고 가려고 그랬어. 시끄럽다고 방종하게 만들려고. 뒤늦게 설치해서 애들이 입 안 풀렸으면 여기 진짜 대참사였어. 맞아. 아니, 근데 용병이 나오고. 차현형이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 아, 너무 맞아. 좋아요. 아, 근데 이 형은 편한 사람 있으면 뭐 옛날 가족 그 만난 느낌이라 이거 막 그렇게 있는 거지. 아, 그냥 옛날 느낌 냄새 나서 그런 거. 형에 대해서 부하 신이네. 그지.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왜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편한 사람 맞아. 차현형이 지금 신난 거? 네. 그냥 잠깐이지. 잠깐일 뿐이야. 용눈이 가잖아? 가면 다시 여기서 쪼그라져 앉아서 일을 했어. 이해는 돼, 창현이 형 마음도. 근데 형이 서로 다 묻으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과거의 장단점도 있고 현실의 장단점도 있는 거야. 지금 보라판 많이 바뀌었어. 맞죠. 옛날처럼 하면 또 사고가 또 많이 나고 이러니까 확실히. 그럼. 언제까지 밀가루 뿌리고 저기 할 거야. 아니, 그건 맞지. 아이. 그건 팩트야. 그래, 나 진짜 집 치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요. 그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예. 솔직히 아프리카가 모두 똑같은 방송을 존나 식노잼이야. 근데 그것도 자극적인 것도 누가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 다르다. 맞아. 근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밀가루를 뿌려요. 받아주는 사람이 존나 식노잼. 아우 뭐야. 아, 이래버리면 노잼인데 아, 거기서 발가락으로 아 뭐야 뭐야. 이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죠, 다 다른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막 티키타카 하려고 그래. 하는데 씨발 같은 찐템 부리고. 그래. 그거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난 그게 그거 같아. 나는 그런 걸 못해서 그래. 추격전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게 안 돼. 아 나 형 나 추격전 존나 좋아해.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나 형 나 추격전 나 세 편 찍었어. 그래 존나 좋아해.
근데 밖에를 안 나가니까 말라고 그래 다음 주에 해 그럼 추격조 근데 코로나도 있고 지금 여기는 4-5년 정도 안 사이고 맞아 이제 우리 알아봤자 한 두세 달? 까짝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힘들지 막 코로나 때문에서 싹 빡세게 점점 잘해봐야죠 네. 과거와 지금 드라이브 술을 할 수 없으니까 어. 그리고 과거에서 약간 이런 감성들이 잘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용도 존나 학고였고 창원도 존나 학고였기 때문에 네가 막 다룰 수 있는 사람인데 맞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잘 됐던 거지 아, 비글주 추 때 생각해보면 잘 나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연고성도 그때 막 300달일 때 맞아 연고도 쉬운 사람들이었어 분위기 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럼에 지금은 어려우니까 얘가 컨텐츠 할 때 아니 근데 형 지금 묻고 싶어 우리 막 부리기 어려워? 어렵지 아니 지금은 존나 편한데 아 그래 아니 그랬으면 네가 그 컨텐츠 하다 왔겠냐? 그래 어? 나도 왔겠냐고 말 우리 말 존나 잘 들어요 어, 지금 존나 편한데 근데 만약 용리 형이 봤을 때 나 빼고 어.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아니 당연히 남순이지 남순이? 어 왜? 왜냐면은 남순이가 있기 때문에 철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때기를 짜니까 왜냐면은 판때기도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때는 아까 말한 게 정확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철구 턱 끝도 못 따라갔어 그러니까 얘는 견제할 필요도 뭣도 없고 그냥 부르고 맞지. 이게 있는데 지금 남순이가 열심히 하니까 한편으로 좀 견제가 될 거예요 아 뭐 아이 또 뭐 견제 야 개새끼 내가 뭘 견제를 해 유튜버 뭐 견제하잖아 뭔 소리야 뭐 견제 견제하는 건 있어 아닙니다 이 형 유동은 이 형 유동은 잘한다 아 나 혼자 이기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 아니, 뭐 낀다든가 이러면은 아, 잘 되니까 아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뭐 시청자 수 때문에요? 아뭐 기타 등등이요 아 존다 아니야 아 여러분 아닙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거물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 판때기를 둘이 다 거의 다 짜니까 그러니까 그래. 기존에 철구 옆에 있었던 사람은 시청자는 없대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 반응 맞아 약간 이소룡 같은 애들 어 맞아 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각자의 팬덤이 있고 각자 그게 있다 보니까 잘 못하죠 이제 에. 그러면 제일 쓸모없는 새끼 한 명 예? 제일 쓸모없는 새끼 제일 쓸모없는 새끼요? 딱 용드가 봤을 때 글쎄 게임하는 새끼, 투박 쓰는 새끼 있어요. 아, 맞췄네 지금. 예. 안 돼, 제일 필요한 새끼, 제일 쓸모없으면서도. 아, 왠지 알아? 이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멤버들도 마음이 편할걸. 맞아, 맞아. 왜냐면 다 잘하면 존나 부담돼. 아, 진짜 다 거물들끼리 모이면. 근데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아, 창현 저 새끼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저기요. 이긴다. 네. 맨날 하고 있습니다. 아, 형아, 이거 또 치마 뽑아주는 줄 알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요즘 창자 이게 받아주는 거야. 나의 스타일에 맞는 거야. 누군가를 막 갈구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좀 아니, 잠깐만요. 나와. 잠깐만요. 네. 당신 씨발 금연으로 막 저 까던데 이건 뭡니까? 금연? 금연으로 나 존나게 까더니 아, 이거 또 꺼냈어? 아니, 이거 또 꺼냈어? 나랑 다른 게 뭐예요, 당신? 아, 이거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아니 이게 씨발 먹히겠냐고 세 명은 나한테 씨발 금연으로 막 그 존나이 까더니 아니 나는 이거 짠 것도 몰랐어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 잘 똑똑해 똑똑하네 어 똑똑한데? 그래서 그때 빨리 써요 포인트 몰라 일단은 근데 좀 까봐야 하는 건데 맞아 맞아 너무 많이 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나 궁금한 거 있어 어 뭐야 그럼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니죠 아 형 아 형 아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아, 형, 아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나가. 근데 왜 이거 그런 말을 잡아주는 내가 그래. 나가는 순간 네가 욕받이야. 나? 너 나가잖아. 너 바로 욕받이야, 새끼야. 아니 욕받이 너 맨날 터진다. 킹이 안 돼요. 어. 아니 형 근데 위에서 딱 잡아줘야지. 아 그치. 아니 딱 잡아줘야되는데 한 마디만 해도 돼요 형님? 뭐야? 조카 또 황소 고집만 안 내면은 어 약간 좀 그 고집만 살짝 내리게 아 살짝 어. 형님 위에서 살짝 잡아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틀이 잡혀요. 아니 그건 맞지. 아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약간 기대 화면 밖에서의 그 역할도 진짜 중요하거든. 화면 역할이 또 은근히 있어. 방제도 잘 바꿔주고. 맞아 맞아. 무조건, 어. 무조건 필요해. 아, 맞아, 맞아. 재력적으로도 아마 제일 좋을 거야. 맞아. 우리 잠깐 셋이 잠깐 자리 좀 비워봐. 뭐 할 수 있어. 세 명에서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아 뭐 간만에. 간만에. 아 우리끼리?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예픽을 좀 보였으니까. 그럼 세 명에서 이야기하는 건 물어볼게요. 간만에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어색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어.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창현이 형이 이러는 이유가 있어. 뭔데? 네가 씨발 너무 요즘에 브로맨스적으로 다른 애들 좋아해. 이 아, 형... 근데 아이 형이랑은 보라 접점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 이 형은 씨발 네 하나 바라보고 비글자는 새끼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 형 네 남순이한테 뽀뽀해주고 이럴 때 좀 부러웠을걸? 너 왜 창현이 형한테 뽀뽀 안 해줘? 어느 누구나 너 좋아하는데 어? 아니 뽀뽀가 너 씨발 창현이 형이랑 전화통화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 너 왜 남순이랑 한 시간씩 해? 이 형도 어떻게 보면은 몰래 소심하게 너 짝사랑하고 있어 3년째 왜 그건지 아세요? 왜요? 그냥 남순이 얘기하나 뭐 얘기하나 보라 컨텐츠 얘기해요
근데 나 형은 맨날 이제 보라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뭔가 접점으로 같이 얻기 있을 컨텐츠가 많이 없어. 하지만 네가 보라에서 예전에 비글지에서 가장 뭐 이렇게 추격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큰 역할한 사람도 창현 형이잖아. 아이디어 물어볼 수 있잖아. 형 이런 거 어때? 이러면서. 아니 근데 형.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에는 저 창현 형도 느끼겠지만 요즘에는 막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지. 뭔가 정치질하고 주작하고 그게 애들 반응이 지금 있는 애들이 안 받아줘. 그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는데? 자기들도 대가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팬덤이 있고. 그래 막 만약에 학고 막 이게 시조사나 이런 애들 없다? 그럼 형님 무조건 따라가겠어. 아니지. 시기바 네가 강단 내려야지. 네가 아무리 쟤네가 밖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네 한참 아래 있는 애들이야. 코트 남순 김성태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팬덤 있어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방송적으로는 네 밑에 있는 애들이야. 네가 강단을 잡아서 비글규가 나쁜 맛이면 나쁜 맛에 스며들게 해야지. 아니 야 근데 네가 왜 맞춰? 아니 야 요즘에 감스트 애들 뭐 봉준이 애들 보니까 그런 게 잘 먹히고 잼민이들도 그런 걸 좋아하던데 우리도 이제 땡들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라 그래 그로. 그럼 만약에 가지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부르고. 좋다 딱 나갔다 단 나왔어 형. 단 나왔어. 용내가 들어와가지고 좀 중심을 잡아. 아 그건 안 됩니다. 아니야 단 나왔어. 아 이거 확실해야 돼. 그건 안 돼요. 용내가 들어와서 아니 그건 안 돼요. 확실히 비글지의 중심을 잡고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가야 돼. 아니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가야 돼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왜? 힘들어요. 왜 힘든다? 말해봐. 왜 뭐가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 비글지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는 맞아. 아니 그게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다 잘 나가고 이제 다른 크루들도 열심히 해서 그래. 예전엔 아무리 잘해도 악어 빼고는 철구를 견제할 사람이 없었어. 맞아. 근데 지금 희소식 들리지 않습니까? 뭐요? 아프리카에서 EPL이고 뭐고 중계권을 못 땄어요. 예. 그럼 중계로 넌 이제 질 일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저는 나와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아 지나가지 마세요. 왜 맨날 론에 개새끼야. 아 론이 아니라고 씨발이야. 뭐 자꾸 론이래요. 자꾸 나보고 론 아니라고. 아니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형들아 생각을 해봐. 자 아, 내가 말해줄게. 이 새끼가 지금 자꾸 나 이 새끼야 입밖에는 씨발이라. 나 배꼬해 개새끼야 요즘에. 아니 이 새끼야. 아 봐봐 얘들아 뭐 자꾸 아 진짜 나 두 번 말하기 싫어. 내가 방송 안 하면 론 했다. 방송하면 견제한다. 막말로 어제도 씨바 뭐 비교적 같이 그래도 견제하냐? 아니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요? 앉아 일단. 그러면은 그들이 반대로 네가 휴방한다고 하면 대형 컨텐츠 하는 겁니까? 왜 너네는 항상 대형 컨텐츠가 안 이게 아, 맞지 형들아? 누가 하면 누가 안 하고 누가 안 하면 누가 하고 그걸 내가 어디 그 새끼들한테 물어보냐고 자꾸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너는 왜 꼭 감수사 복주리가 대형 컨텐츠 하면 연지랑 놀아주냐고 갑자기? 아니라 왜 갑자기 따뜻한 아빠 되냐고? 아니 그러면 내가 말할게. 대형컨텐츠 스포 하지마. 그러면 되잖아. 맞잖아요. 아 그럼 앞으로 그러면 아니 셋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셋이서 그럼 컨텐츠 아예 얘기하지 말고 스포도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한 달만 그렇게 한 달만. 그만해 스트레스 받아. 그래. 그만해.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감스트야 누구야. 감스트가 그럴만하지. 아 자 딴 말할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방이를 안 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자. 왜냐면 어차피 한 번을 지더라도 다섯 번 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예. 네. 계속 얘기하세요. 그건 다섯 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왜냐면 한 번 지더라도 여러분들 뭐 초방계 이제 보지도 않아 여러분들. 종무점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마 스트레스 안 받고 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내 방송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 뭐 러어라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비글드 멤버들 한 명 한 명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맞아. 너무 안 써. 그걸 활용을 못해. 활용도 못하고 정확해. 왜냐면 아니 최고 시청자나 이런 거 이런 비글즈 이런 뭐 10만 달 이런 거 안 할 때 1대1 보잖아요. 웬만하면은 얘네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소룡이가 닿다. 소룡이랑 둘이서 야 씨발려라 이러면서 다와다다다 이러면서 다 하면은 5만 달이 6만 달이 찍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사실상 뭐 국태형 같은 경우에도 토론 같은 거 잘 짜가지고 하면은 국태형 충분히 진짜 완전 날라다 아프리카 1티어야 무조건. 아니 그런 거 써야 되는데 아니 코태형이 농구선수인데 코태형한테 탁구치라고 하면 치겠냐고. 그런 것처럼 네가 약간 수장이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와, 너 이분 진짜 선구안이 뛰어나시네. 거기보다 진짜 괜찮으신 멤버를 이렇게 왜 뽑은 거야? 왜 오디션을 보고 왜 채택을 한 거야?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냥 네 똥바지들 세워놓고 그냥 비글자 하지. 아 근데 이런 게 있다. 뭐? 솔직히 말할까? 그거 있지 형. 뭐요? 이게 그런 게 있어. 코트 형도 남의 방송 캐리를 해. 남수리도 캐리를 해. 쓰기가 부담스러워. 그럼 아유 비오진 오지게 당해. 알잖아 형도 알잖아. 알지. 누가 이제 맞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게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나 이제 코트형이 뭐 연무성이라는 크루가 있어 연무성에서 크루 캐리를 했어 존나 잘 맞았어 다음날에 다다음날이나 내 방송에서 나왔어 존망했어 그러면 연보랑 존나 잘 맞네 왜 비글지했냐 연보랑한테 가라 연보한테 가라 철구 버려 철구 버려 철구 맞아, 버려 이 지랄 나온다니까 근데 그 모든 거
것을 팩트로 줘줄게. 쓰기 나름이야 우리는. 맞아. 그리고 그게 네 왕관의 무게야. 그렇고 왕관을 내려 대통령 칭호를 떼고 나는 이제 개학고 새끼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저 원래 그 새끼들한테 지는 새끼예요. 인정을 해 그럼 시청자한테. 왕관의 무게 버려. 근데 그러면 이게 존나 웃긴 멘트가 뭔지 아세요? 뭐요? 쓰기 나름이면 내가 쓰게끔 다 맞춰주세요. 삭발을 걸다 이거 트렌드 얘기하지 마시고. 안 해? 안 했어? 저는 다 맞추고 있잖아요. 아 씨발 나쁜 맛이야. 삭발 시켜. 저는 왜 안 쓰세요? 나 삭발했잖아. 나 너 상황마다 삭발 다 걸었잖아. 너가 나 삭발 시켰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용누 형이 얘기하는 거는 예. 용누 형도 지금 부담감이 아니야. 비글즈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비글즈였으면 이렇게 말 못해 진짜. 아니 이 새끼 비글즈였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새끼는 얘기합니다. 맞아? 얘기해라. 한다고. 이제 원래 이래. 원래 이거야. 그래. 꼭 필요한 존재네 그러면. 와 형이 이 역할 해라 진짜. 와 좀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러면 당신들도 팀원들 좀 아껴줘야 돼요. 그리고 팀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차라리 그럴 거면은 무엔터랑 감스트랑 3, 4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씨. 아니 씨발 거 진짜로요 그 달에 진짜 어? 같이 대화하고 싶은 데를 해가지고 니네도 좀 섞여 그러면 차라리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 써! 줄 거 주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러면 매달 그게 뭐야 이 개새끼야 매달 30일 날 너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하지 질투 매달 30일 날 컨텐츠를 해 철구 봉준이 감스트가 각기 다른 식당에서 아 이번 달에 우리 크루들 너무 했으니까 제가 파티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은요 예,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동시간대에서 크루들한테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 전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 전 여기 있을게요. 어? 전 왜 폭발해 주나요? 근데 진짜로 내가 뭐 감스는 내가 많이 안 해봤는데 봉준이랑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잘 맞는 거는 비글즈야. 오. 아, 왜냐면 진짜 그건 팩트야. 어 왜냐면 이 감성이 맞고. 철구한테 우리 좀 길들여졌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래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면은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니, 나 근데 진짜 코트 형 길들여진 거 나 느껴져요. 왜냐면 네. 제가 코트 형님 방송도 이제 워낙에 입담이 좋으니까 자주 보는데 철구 옆에 있으면 눈치를 봐. 아. 아니, 아 맞아. 어디야? 아니, 뭔 소리지? 아! 철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민심 봐. 민심. 채팅창 봐. 추기 형들 눈치 보지. 그래. 나 얘보다 더 무서운 게 추기 형들. 예전에 K 방송에 그 감스트 갓성은 나온 방송. 그 방송 때 진짜 거의 독불장군이었어. 그때 갓성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철구 옆에만 있으면 그렇지. 가짜 가초 모드 돼가지고 맞아. 어 초콜릿 흘러내리면서 형님 아까 그런 게 있다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끼리 뭔가 좀 끈끈하게 좀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좀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아 으쌰으쌰 안 한다고 설마 지금? 아 근데 잠깐만 으쌰으쌰 안 하는 멤버 누구 있나요? 형 말씀해 보세요. 진짜 잠깐만 나는 솔직히 구와 신을 지금 다 겪고 있는 창현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형 예전이 좋았어? 아니 근데 급하면 취하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너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에게 적응을 해야지. 아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해도 돼? 예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여기가 좋았어. 그치 편하니까. 아니, 아 근데 이건 있다. 그것도 이해해. 근데 그때 멤버들하고 지금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은 내가 얘네들한테 정치를 안 때리잖아. 알지? 정치 안 때려. 난 진짜 찐으로 정치 때리는 얘네들한테는 정치 안 때리거든요. 그만큼 얘네들이 더 좋아요. 내가 얘기할게. 하려다 실패했어. 아. 전혀 아니야. 야 너 진짜 아니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 당할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조져. 철구가 나한테 항상 이래. 형 진짜 형이 창현 형을 몰라서 그래. 아니? 너가 날 잘 몰라. 아니야 너 진짜 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나는 진짜 찐텐으로 사석에서 진짜 싫어해요. 아 그거 맞아 존나 까요. 근데 여기는 깐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남순이 말도 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맞아. 철구랑 방송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철구가 혼자서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방송 스타일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따발총을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같이 진짜 매달려 가는 것만 해도 진짜 방송적으로 대단한 거거든. 근데 그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아 케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좀 근데 비글즈 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시청자분들 한번 물어보는 거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잠깐만 비글즈 요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비글즈 네. 잘하죠. 아 그래요? 예. 본과 후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예. 장단점이 보이는 아, 거지 그치 장단점을 얘기해주는 거 솔직히 맞아. 과거는 예. 미화돼요. 이거 네. 팩트입니다. 과거는 제가 볼 때 비글즈 1, 2, 3 중에 기억나는 건 2랑 4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1, 3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망했고 근데 비글즈 아, 자체가 근데 못하면 용 뜯는 게 맞아, 맞아. 정상이야 어쩔 수 없었거든. 맞아 근데 약간 비글즈 포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2는 철구와 따까리들이었다. 맞아. 맞잖아요. 맞아. 아니 3도. 3도 똑같았는데 4는 존나 거대한 BJ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뭔가 비글즈가 철구가 수장이 이끌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같이 컨텐츠를 짜고 뭔가 철구와 수장이랑 다 같이 그냥 열심히 하자는 느낌. 근데 이건 있어. 대신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팀을 들어온 건 맞아. 그거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애정 표현을 똑같이 해줘야 돼. 끝나고 나가면은 남순이만 뽀뽀해주지 말고 차현 형도 해주고 고태 형도 해주고 김석태도 뽀뽀해주고. 아니 진짜 그 강아지들도 사료를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 더 많이 주잖아. 그럼 그 강아지 무료 뜯어 죽여. 그래. 아니죠. 그리고 제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뭐예요, 뭐예요? 왜냐하면은 더 잘해가 더 이쁨 받을 생각으로 해야지. 이쁨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정말 말 잘한다.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가지고 이 새끼한테 이쁨 받아. 아니 이거 왜 이런 세트지 알아? 본인이 수장이었잖아. 김현정 느낀 거야. 밑에 애들 맨날 이렇게 기어 올랐거든. 저는 제가 수장으로서 딱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수장 그 크루 운영할 때 못한 새끼는 바로 버렸어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야 그때 사람들이 다 야 너 왜 깨박이만 이뻐요? 왜 깨박이만 분명 그랬을 거라고. 난 항상 있었지. 왜냐면 지금도 남순이가 잘 되니까 사람들 눈에는 철구가 남순이만 이뻐하는 걸로 보일 거란 말이야 분명히. 맞아. 그럼 남들한테는 좀 약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 진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앞으로 다 뽀뽀해줘 끝나고. 맨날. 아 진짜 뭐 끝나고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똑같이 다 해줘. 열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줘. 아 제가 오케이 해줘. 예, 다 우리 그러면 준비는 됐어 지금? 아 지금 5천치 지금 올라오고 있어. 아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럼 시청자들 좀 보고 싶은 것도 좀 하나 해봐요. 다음 주 어차피 당신들 또 모여야 되잖아요. 다음 주 또 모인다고? 다음 주 왜? 당신들 두 명마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아 형 이거 진짜 이거 사고다. 필살기야 필살기. 자주 하니까 이 쉬워보이는 거 필살기야. 이게 절대 우리가 다 각자 이제 동의를 얻어가 이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강쿠르나 무엔트라 비거지나 쿠르 대전을 통해서 벌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예, 벌칙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서비스 없어요? 예? 서비스 뭐 이런 거 뭐 시청자들 위해서 추석이니까 그만해. 뭐. 아 뭐 서비스야 제일 힘들어. 진짜 힘줄 알아. 옛날 비거지보다 이게 지금 더 힘들어. 선물 없어요? 아 까비. 아 너무 아쉽네. 아, 저 빡세게. 아, 근데 솔직히 24시간 자체가 시간 방송이니까. 솔직히 비글 다 모여서 단타로 딱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운도 편하긴 한데. 맞지. 시간 방송 자체가 워낙 빡세다. 아니면은 나중에 그거 한번 해줘. 어떤 거? 집 바꾸기를 이 새로운 버전으로 하는데 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바꾸는 거지. 너네 집에 남순이가 가야 되는데 외지랑 오면서 집 맞잖아. 이 새끼 약간 불륜 좀하여 집 바꾸기를 순실이라니까 와이프 야, 이렇게 하니까 나와요. 너 아름님이랑 한번 또 이제 또 좋은 시간 갖고 봐봐 생각하잖아. 봐봐 이거 봐봐 남순이도 야, 있잖아. 외지래 부담이라 안 돼 이 새끼. 구하려면 있잖아. 여신 없어요? 야 없어요. 아 그 구해가지고 좀 예 우리 둘이 바꿀 생각은 있어? 잠방도 좀 바꿔서 해보고 좀. 아 근데 지혜가 절대 안 할 거야 아마. 아니 남순이 말 수도 있어. 지혜가 절대 안 해. 아니야. 예진이 싫어해. 그리고 그거를 형 만약에 했다고 쳐 유튜브 올릴 거야? 기사 떠. 아니 뭐 하시려고요? 아니 뭐 기사 떠. 아니 깔끔하게. 봐봐 이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봐봐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어. 아까도 우리 사과 존나 박았잖아. 그것처럼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생각하고 해야 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빡세졌어. 나는 그것도 제가 연지가 그거 영상을 보고 이해를 못 할까 봐. 아 그건 크겠다. 애기들이 그거 왜 다른 여자랑 우리 아빠 이게 이해를 못 할까. 오늘부로 확실해졌다. 살짝. 나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이 새끼 데려갈게. 너무 옛날 사람이야. 내가 깨달았어. 아니야 자네 있어야 돼. 아 내 깨달았어. 우리 옛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 가면서 쓰려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형. 우리 너무 옛날 사람이야 우리. 아니 욕바지로 쓴다고 형이 좀 약간 그런데 솔직히 형 타격감이 너무 좋아. 아 진짜 맞지. 너 근데 오늘부터 진짜 정찰.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이 새끼 날 모르네. 찐이다. 너 진짜 찐이다. 이거 찐이다. 리얼이야. 야 리얼이다. 리얼이야. 리얼로 보낸다. 리얼이야. 정확히 비글즈 때 세아가 창영이 형한테 이거 당하고 새벽에 울면서 두 번 탈취한다 그랬어. 맞지? 끝까지 가. 세아가 두 번 전화 왔어요. 울면서 못 해먹겠다고. 좆같다고. 이거 좆됐다. 진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 오늘 창맨 비비 바르고 왔어. 옛날 잘한다. 역시. 네.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지. 아 준비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다음 컨텐츠 하시면 안 돼요. 저 나가게 이제. 가지 마. 근데 확실히 있잖아. 뒤에서 보니까 셋이 존나 끈끈하긴 하다. 아 그냥 어쩔 수 없지. 근데 우리도 나중에 약간 이럴 거야. 시즌 3 같이 했는데. 근데 말을 잘해. 말 잘해. 말을 잘해. 잘해요. 끌어가고 막 나중에 코로나 풀리고. 아 근데 용누님은 왜 예전에 용누벌이가 왜 나온 거야? 그냥 그 계속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그날 범인은 무조건 버려.
아~ 예, 그날 범인은 그리고 제가 너무 작아서 예? 안 힘들었어요. 아우 공황장애 왔었잖아. 아 왜 쟤 힘들지? 아, 좀 힘들어했어. 왜냐면 막 용누베로도 이게 많이 나왔고. 맞아.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주력이 거의 다 보면 나랑 용녀이 거의 다 멘트리 거의 다 했거든. 그래서 그렇지. 그래. 어. 아, 아니 뭐 운 적은 없어요? 힘들어요? 운 적은 없어요? 울진 않았고. 예, 네, 왜냐면 운 건 기강이밖에 없지. 아, 나도 울었어. 형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아니, 아 여기 언제 울었어? 태아가 좋아. 태아가 그때 우리 전생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민심 조지고 난 다음 나 불러다 욕받이 써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갈았잖아. 아. 아직도 세아랑은 못 푼 거구나.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여기서 또 이게 이 얘기를 또 꺼낸다는 거는 그래, 형도 이제 좀 유하게 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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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랑 풀었지. 아, 형한테 치킨 줬대. 이게 한 세기가 끝나야 이게 끝나나 봐. 어. 이게 여기서 또 나와 버리네 이게. 풀었어요. 형이 볼 때는 약간 좀 이제 그냥 내가 볼 때는 6년도 좀 하니까 마지막으로 비글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 막 이거는 좀 이렇게 막 고쳤으면 좋겠다. 아 고쳤으면 좋겠다. 형이 딱 봤대. 비글자 컨텐츠 봤어? 봤죠? 예, 아니 뭐 지금 근데 너무 좋은데 약간 이게 나는 멤버로서 느끼는데 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시청자 너무 많으니까 이게 확실히 너가 배분을 좀 해주긴 해야 돼. 물론 수장이니까 잘하는 사람을 집어서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모였을 때 눈에 제일 띄는 거는 남순이하고 소룡이. 이 둘한테 좀 네가 기대는 게 보여. 그리고 나머지들한테는 좀 알아서 해라. 성태는 잘하는데 뭔가 네가 메이저를 대할 때 하는 행동처럼 좀 그게 보이고 코트 형은 네가 편애하고 잘하는 건 아는데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가. 어 형, 나는 다크나이트 안 보여 안 보여 왜안 보여 그거 네, 좀 분별 잘 해주세요. 네, 용령이 확실히 비글즈를 우리가 네. 나랑 원투쓰리를 다 했던 사람으로서 확실히 잘 알아. 맞지. 어 나에 대해 잘하고 창구라에 대해서 잘하고 그다음 비글즈라는 이제 구루가 가는 지향성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 그래서 오늘 또 용령 와줘가지고 너무 좀 감사드리고 예 밖에서 기다리세요. 예? 10시까지? 네 우리 좀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박사님 너무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눈물이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 확실히 근데 저 형이 주식 시작하고 나서 얼굴이 활짝 폈네.